비즈투데이입니다.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장은 해외 진출과 국제 M&A 등 해외 분양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광범위한 지역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투자 자문과 실사, 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 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5세대 프리우스를 공식 출시하고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처음 출시된 프리우스는 전 세계에서 누적 590만 대 이상이 팔린 하이브리드 시장의 대표 주자인데요. 5세대 프리우스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매력적인 주행 성능, 아일랜드 아키텍처 콘셉트가 적용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타입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며 총 7종의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토요타 코리아는 덧붙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유일의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서 첫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데이터 결합 프로젝트에서 신한은행은 롯데 멤버스, LG U+ 고객들의 구매 정보 데이터와 쇼핑 이용 정보를 결합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명정보결합 네트워크와 함께 화훼 농가의 생산과 유통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하나금융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보다 빠르게 판매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셀러 월렛, 빠른 정산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 쿠팡페이와 하나은행, 하나카드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신개념 셀러 선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은 재고나 부자재,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 사업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